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래도 좀 경제 주제가 좀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지 않은 주제가 자꾸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마이너스 7% 수익률을 봤는데 68조가 날라갔는데 2년치죠? 2년치 국민연금 지급액이에요. 이게 날라갔는데 나 국민연금 계속 내고 있는데 또 앞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 내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또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도 드려보고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여러분이 내고 계시다면 알고 내셨으면 좋겠다. 받으실 예정이라면 알고 받으셨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 걸음걸이 속에 등장하는 숙제인데요. 우리 경제가 꼭 헤쳐가야 하는 이 숙제, 어떻게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말씀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 통장이라고 안 합니다. 네, 통장이라고 하죠. 월급이 로그인해졌습니다. 무슨 카드, 무슨 카드, 국민연금 또 무슨 카드, 자동차 할부, 의료보험 다 포갑니다. 안타깝게도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통장의 시대죠.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소득 가지고 물건을 살래야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국면,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다. 나의 통장뿐만 아니라 이 국민연금, 나의 미래소득을 계속 지탱해줄 이 나의 미래소득이 계속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수급인원이 증가한다, 뭐다 해서 계속 고갈되고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나 이제 국민연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점들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좀잘 눈에 띄게 제시해줄 만한 사파가 연합뉴스로부터 나왔죠.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앞에 우리 세대들은 연금 냈던 거그 이상으로 받아가고 계신데 나는 지금 연금 내고 있는데 미래에는 고갈돼서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내는데 결국 못 받는 거 아니냐. 내면 받는 거 맞습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MZ세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자로 제이 주제의 칼럼을 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늦출 수 없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경제학의 아버지죠. 애덤 스미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과연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부유한 나라가 아님을 지각하고 철저히 국민연금도 돈을 까먹지 않는 계속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존해 줄수 있는 그 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말 면밀히 고찰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국민연금공단이 있고요. 거기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봤고 그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인력들을 또 경제도 공부하고 충분히 잘 우리가 맡겨놓은 자금이죠. 900조. 우리나라 한해 예산 6, 700조를 훨씬 넘는 규모. 그 900조를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또 똑똑하신 분들, 현명하신 분들, 경기 판단 잘하시는 분들이 잘 해서 이걸 계속 쌓아 올려줘야 우리가 그래도 계속 국민연금 계속 지급받고 노후를 버텨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900조 원에서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1년 동안의 지급 금액 22년 기준으로 30조 원에 달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7.06% 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수익률이죠. 결국 68조 원 2년치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사라진 거죠.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국면인데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도 22년 안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1999년에 출범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2008년, 2018년 그리고 22년 세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1, 2, 3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극적인 플러스를 경험하다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왜 마이너스 받는지 여러분이 낸 자금이니까요.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왜 고갈되는지 그럼 어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 우리 경익남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아시고 한 분 한 분 다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기금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00조 원가량을 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900조 원 중에 일부가 금융부문이에요. 그 금융부문의 운용 비중이 99.8%니까 거의 전부입니다. 그 밖에 복지부문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부문이 있는데 0.2% 정도니까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우리는 금융부문에 결국 900조 원의 자금을 어떻게 굴리나 이걸 굴려서 더 키워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겠죠. 기금이 얼마나 잘 눈덩이처럼 잘 쌓여줄까 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900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이렇게 국내 채권 그리고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 투자 이런 비중을 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정리를 해본다면 주식과 채권이 절대적인 비중이고요. 나머지 대체 투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이미 발표해온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채권인데요. 국내 채권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해외 채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00조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전체 나의 자산 규모가 얼마인데 그 중에 내 집이 뭐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저축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손실액이 나왔죠. 앞에 말씀드렸던 2년치 지급액 이상분을 손실했어요. 68조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총 기금이 보시는 것처럼 5년 평균 수익률은 7.9%로 높은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로 수익률을 유지해 오는 것은 국민연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22년 9월 말 1월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값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7.06%는 잘한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죠. 근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국내 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 마이너스 컸죠. 해외 주식 마이너스 9.5% 역시 컸죠. 국내 채권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채권 대체 투자가 상당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덜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액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국내 주식 장세에 해외 주식 장세에 7% 마이너스 수익 본 건 뭐 잘한 거 아니냐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 국민연금의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또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우리의 투자의 기본적인 잣대 자체가 코스피도 마이너스 크죠. 미국 S&P 500도 계속 마이너스죠. 글로벌 MSCI 지수도 마찬가지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 국민연금 투자만 플러스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었던 방식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제가 2022년 전망할 때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십시오. 주식 보유 비중 줄이십시오. 결국 투자 자산 규모가 줄어는 게 아니라 이 자산 규모에서 현금을 늘리고 주식을 줄이고 또 그렇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원자재. 원자재가 대체 투자예요. 원유 선물 ETF라든가 또 그 밖에 원자재 ETF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대체 투자 상품 비중을 늘렸었다면 손실액이 이만큼은 아니었을 거고 플러스를 유지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900조 원가량의 물론 그것으로 인한 또 파급 영향이 크겠죠. 이 900조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봐요. 그럼 주가는 더 빠지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900조 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금을 유지하는 방식, 현금으로 다 돌려놓고 있었다면 극단적인 케이스죠. 아니면 뭐 대체 투자라든가 경기를 진단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생각했다면 지키는 투자에 집중을 했었다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을 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아쉬움인 거죠. 아,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이너스 7%를 보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이너스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캐나다처럼 지키는 투자,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투자, 혹은 어떤 기점에는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드는 겁니다. 그런 대목에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결국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운영을 유연화하는 포트폴리오 유연화라는 그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일 말고요. 일시적인 일 말고요. 뭐 이미 어차피 까먹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지금부터 잘해야죠. 지금부터 잘합시다라는 말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2050년, 60년까지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과연 나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죠. 보시는 것처럼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결국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국민연금을 내는 인구예요. 쉽게 말하면 가입자 인구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고령자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예요. 근데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국민연금이 조만간 고갈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드는데 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상대적으로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국민연금 내는 사람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이대로 놨다가는 고갈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말이죠. 국민연금을 내는 그리고 내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결국 적립금도 이제 까먹고 결과적으로 고갈되는 그 시점이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55년으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57년으로 2019년 당시에 제시한 바 있고요. 이번에 2020년 전망 기준으로 했을 때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1년 전 전망만 해도 54년이었어요. 계속 해가 갈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죠.
출산율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낼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고령자는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죠. 그러니까 기존 전망보다 더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흐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22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었겠죠. 2년치를 벌써 까먹었죠. 물론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선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어림잡아 추산을 해본다면 2052년 정도로 당겨진 게 아닐까. 이렇게 국민연금이 완전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고갈되는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 2055년도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연금을 결국 구조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될까요? 물론 기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그 중에 몇 퍼센트의 국민연금 보험을 냅니까? 보험료? 예, 9%를 냅니다. 그게 보험료율의 개념이에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9%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9% 요율이 아니라 얼만큼으로 더 많이 올려야 된다. 10%, 12%, 13%로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된다.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내게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게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입니다. 실제 OECD도 평균이 18%가 넘어요. 그래서 OECD가 권고하고 있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험료율을 높여라. 높이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을 단행하려니 국민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더 내라고 하는 갈등인 거죠. 그 다음 소득대체율. 이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월 소득은 1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민연금이 43% 차지해. 이게 소득대체율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져만 갔는데 앞으로의 구조도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바구니가 있다면 누군가는 바구니에 드래곤볼을 넣어주고 누군가는 드래곤볼을 가져가는 거예요. 곳간이 계속 부족해지죠.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더 내고 덜 가져가라 이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춰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연금 구조개혁이에요. 다만 모두가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하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예요. 다만 모두가 내가 직접 보험료를 더 내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내가 직접 소득대체율을 낮춰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지만 모두가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앞에 제시해드렸던 칼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이런 국민의 갈등, 더 내야 될 사람들의 동의, 덜 받아야 될 사람들의 또 동의, 그리고 그 합의를 이룰 때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정치인 여러분들이 나의 표에만 의식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고 정치의 역할은 그 국민들의 다른 이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게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부디 정치적으로 국민 간의 대합의에 도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좀 포기하고 나도 좀 수긍하고 나도 좀 조금 덜 가져가고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우리 정치가 또 우리 의사결정자 분들께서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우리나라의 좀 장밋빛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좀 제시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계속 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우리 비판을 해야죠. 뭐가 문제면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되죠. 그게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되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참에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또 재테크적인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내야 합니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아, 고갈될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고갈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 공단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분명히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고 이렇게 고갈되는 수순을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구조개혁을 성공해낼 겁니다. 근데 정말 내야 되는지 산술적으로 여러분께 그림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세예요.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보험료율이 9%니까 매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만 65세까지 25년간 2,700만 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납입하면 나 받을 수 있을까? 65세가 되면 이제 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65세가 되면 월 보신 것처럼 44만 8,660원 정도를 수급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8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80세까지 수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8,075만 8천원 정도의 네,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수급액이 그렇다.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1억 8,8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 그래도 성실히 내시고 구조개혁을 정확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또 내주시고 또 국민연금이 적절히 유연하게 잘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할 수 있도록 또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되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내셔서 그 어떤 여러분의 민간 그 연금보다 국민연금만큼 수익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 없이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러분 오래 사시면 됩니다. 그죠? 연금 많이 내시고요. 오래 사시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 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연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22년 연말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